그리고 나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저희 같이 좀 왜 형만 보시오? 나 노래 너무 나 너무 팬이야. 보시오. 너무 팬이야. 오. 뭐 하는 거야? 나 너무 팬. 태명성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마 카드, 아빠 카드가 있지만 최고의 카드는 바로 KRD 카드야. 카드야. 나오세요. 아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침 흘려요? 왜 그래? 어깨 큰 남자 나오다 침을 흘리는 건데요? 아 이 형, 아 형 스타일이구나. 알았네, 야 소문이 사실이네. 형 스타일이야. 형 스타일이야. 그러지 마. 야 이거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장난인 줄 알았는데 니네가 그럼 진짜인 줄 알아. 우리 약간 코스 꼬시려고 장미 막 여기다 막. 야 니네가 그럼 진짜인 줄 알아. 자. 너무 팬이에요. 네. 아, 희철 씨. 노래를 불러줘요. 자, 희철 씨. 어, 나, 예. 희철 씨가 팬이 아닌 팀이 있어요, 그러면? 아, 샤이니가 딱 한 번 그래서. 아, 샤이니는 팬은 아니죠. 그냥 같은 회사 동료죠. 오늘 확실히 팬이에요. 아, 오늘 왜냐면 제가 SNS를 누르면 네. 항상 여기 한 분 몸이 진짜 이만해요. 어. 어. 그래서 팬이에요? 그분의 팬이에요? 예, 그분의 팬이네. 너무 자세히 알고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그분의 팬이에요. 와우! 안다나 씨. 안녕하세요. KRD 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봐. 아니 SNS에서 너무 많이 봤어. 어, 많이 봤어? SNS에서 본인이 이렇게 우통 이렇게 벗으면 봤어, 두 분이 봤어. 놀라는 거. 그게 내 SNS에 맨날 떠요. 그게 내 SNS에 맨날 떠요. 네가 맨날 봐서 그래. 가위바위보. 야, 짰지? 대박. 야, 앉아봐. 야, 니네 짰지? 알아서 해줘. 알아서 해주실 거야? 자. 잡아봐. 옆에서 잡아주신다. 아니, 나를 잡아. 아니, 나를 잡아. 잡아봐. 진짜 재밌는 거야. 나를 여는 거야. 재밌는 친구야, 재밌는 친구야. 그럼 많은 팬 여러분들이 카드 여러분들도 새 앨범 언제 나오는지 또 많이 기다려 계시거든요. 언제쯤 만날 수 있나요? 자 이제 곧 만날 수 있습니다. 아, 곧 만날 수 있습니다. 아, 곧. 아니 그러니까 곧 언제냐고. 곧. 7월 말에. 그렇게 날짜를 얘기해줘야지. 그렇게 날짜를 얘기해줘야지. 아 7월경에. 네 맞습니다. 아, BM 씨 재밌는데? BM 너에게 DM을 날리겠어. 사심 체험이 안 돼요. 미안합니다. 야 오늘 나 왜 이렇게 된 거야? 너네 뉴욕 갔다 와서 너무 자유로워진 거 아니야? 너무 제일 자유로워. 네가 제일 자유로워. 아 진짜 하고 싶었어. 그죠? 안무가 이렇게 있으면 잡았어, 이거 봐봐. 이렇게 있잖아. 잡았어.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알아? 아무거나 해. 빨, 시, 헤이. 오 마이. 이런 안무가 있다고? 이런 게 있다고? 이런 느낌이 있어. 아니 두분두분 짝지어서 형 하고 싶었던 거 하면서 해야지. 경고해요. 이쪽으로 써. 자신이 없는 거야? 아 그래. 잘해. 어디 출신인가? 락상자에서 왔습니다. 우리 고대대 구청장님 밑에 있어. 야 얘 뭐야? 야 얘 뭐야? 야 끌어내 끌어내. 라스앤젤레스 얼마나 있었어요? 20년 20 years 신압사에 빠 신압사에 빠
팬들 중에서 누구랑 제일 친해지고 싶어? 시원 선배님. 드라마 그때부터 팬이요. 완전 팬이 되고 거기 나오는 미소랑 실제로 보니까 그게 생각나니까 아까 전에도 되게 잘 챙겨주시더라고. 형제 관계 어떻게 돼? 저는 남자 동생 두 명 있습니다. 큰아들이구나. 네. That's why you look very like mature. Yeah. Thank you. I appreciate it. Yeah. 진짜로. LA 가수들이 만나겠는데.